배트맨 시계를 준비해봤습니다. 배트맨 시계! 짜잔!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네, 삼촌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인가? 아, 지난 시간에 배트맨 1대1 버스터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도 배트맨 특집입니다. 엄청난 녀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 배트맨 시계를 준비해봤습니다. 배트맨 시계! 짜잔! 나가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장난친 거고요. 엄청난 배트맨 시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언당 배트맨 퀀텀 스탠다드 에디션 되겠습니다. 형, 아이 배트맨 시계 뻔하지. 그런 거 있으면은 나도 살 수 있죠. 여러분, 650달러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 중반대에 나름 고급형 와치를 가져와 봤고요. 내가 이것만 가져왔으면 내가 여기다가 이거 유료 프로모션 붙였겠니? 여러분들 거도 가져왔지, 내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가 리뷰하고 갔고요. 하나는 우리 구독자분 한 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받아왔습니다. 자, 커플 시계 사실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선물 드릴지는 영상 마지막에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단이라는 회사 자체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시계를 모으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생소한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런 게 만들어진 지는 5년밖에 안 된 신생 회사입니다. 홍콩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 일본 쪽에서는 이미 유명한 회사고요. 왜 유명하냐면 이 언단이라는 시계 회사는 100% 커스터메이드 와치입니다. 주문을 넣어주면 그때부터 이제 핸드메이드 메이드로 만들어가지고 시계를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여기 CEO 마이클 영이라는 그 CEO가 덕후예요. 시계 덕후. 본인이 컬렉터이기 때문에 컬렉터의 마음을 좀 잘 알고 한정판 개념, 인기만 타고 막 재판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면서 굉장히 매니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시계입니다. 물론 DC 히어로들과 콜라보를 많이 했습니다. 뭐 슈퍼맨이라든지 조커, 할리퀸 뭐 이런 친구들이랑 했고 배트맨도 올 3월에 1.0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시계가. 그래서 한국판 에디션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이틀 만에 완판을 해버렸던 인기가 많은 그런 시계입니다. 자, 일단 시계 보여드리기 전에 레고 배트맨 무비부터 한번 휘뚜루마뚜루 짧고 굵게 한번 뭐 리뷰까지는 아니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생뚱맞을 수 있지만 또 이것도 콜라보 아니면 콜라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배트맨이 벌써 역사가 8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피규어, 시계, 레고 정말 각종 콜라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레고 배트맨 무비가 사실 단독 영화로 이렇게 나와주면서 저도 이 녀석들을 뭐 모으긴 모았습니다. 예전에 그 배트케이브 침입 레고 한번 제가 리뷰해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죠. 거기에 이제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레고 배트맨 무비의 전종을 모았고 잔바리들은 다 빼고 메인 기체들 4개만 한번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은 이제 스커틀러고 이 녀석은 배트모빌, 얼티밋 배트모빌 그리고 배트윙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에서도 스커틀러가 나옵니다. 사실 그것도 제가 갖고 있어요, 레고로. 다리가 이렇게 4개가 달려서 안에 여기 아쿠아맨이랑 사이보그도 타고 했었던 그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스커틀러도 레고가 사실은 있고요. 이 녀석은 레고 배트맨 무비 시리즈의 스커틀러인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강아지 모양이에요. 개처럼 생겨서 발이 4개가 달려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탁 해가지고 이런 그물망도 나오는 기믹도 있고 다리도 길어졌다가 쪼그라들었다 하는 기믹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리가 자유자재로 막 움직여지진 않아요.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뭐 탈 것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이제 배트맨이 또 이렇게 탈 수 있는 것들이 뒤에 수납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엔진도 되어 있고 뭐 앞쪽에 보시면 타는 느낌이 또 되어 있습니다. 뭐 귀도 움직입니다. 목도 움직이네요. 이렇게 스커틀러가 있고요. 이어서 배트모빌 보여드릴게요. 배트모빌이 굉장히 길고 버기카처럼 생겼습니다. 버기카. 이렇게 보시면 배트맨과 모빈이 타고 있죠. 귀처럼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되어 있고 자동차가 밑으로 지나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를 올려서 이런 식으로 위로 높아져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움직여져서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까지 되면 네, 이렇게 돼서 평행 주차할 때 띠리리리리리리리 뭐 이렇게도 되고 이거 꺾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도 돌고 큰 의미는 없지만 4단으로 바퀴가 움직여지는 배트모빌이 또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가 메인입니다. 이게 얼티밋 배트모빌이라고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봤자 최근에 했던 그 89 배트모빌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약습니다. 이게 부품이 뭐 1450개 정도 1500개가 안 되기 때문에 UCS 버전을 자꾸 보다 보니까 좀 작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가지고 놀기에는 굉장히 큰 녀석이에요. 보기에 뭔가 복잡해 보이고 뭐 여기 앞에는 막 뭐 타고 뒤에도 뭐 타고 그랬잖아요. 이게 4단 분리가 됩니다. 여기 이제 하나 빠집니다.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빼면은 두 개가 나눠지고요. 이 두 개에서도 얘는 배트윙으로 또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뭐 움직여지는 뭐 죄송합니다.
여기 이게 왜 이게 나갑니다. 이게 나갑니다. 이 미사일이 여기 사이에 하나 있어요. 배트윙으로 하나가 이제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 녀석도 메인 기체라고 보지만 뒤에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를 살짝 벌려주고 얘를 이제 들어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뒤로 빠집니다. 요런 식으로 접어주면 약간 요렇게 보면은 좀 뭔가 호버보드 같은데 또 요렇게 해가지고 오토바이처럼 또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뒤에도 무기들을 이렇게 수납을 해서 요렇게 닫아주면 또 앞쪽으로 이렇게 꺾어주고 해서 또 요렇게도 탈 수 있는 4단 분리가 되는 얼티밋 배트 모빌까지 또 보여드려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커틀러처럼 서 있었던 배트윙입니다. 이 배트윙이 사실 최근에 UCS 버전으로 또 나왔잖아요. 그 친구도 기회가 되면 또 리뷰를 해드릴 텐데 요렇게 딱 봤을 때 너무 예쁩니다. 그쵸?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앞에도 조수석 탑승석이 되어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날개가 또 이렇게 접힙니다. 접혔다 폈다가 되고 위에 있는 캐논포를 돌려주면 가운데 이 녀석들이 돕니다. 돌면서 원래는 뒤에서 엔진을 또 발사하다가 후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서 거꾸로 놓고 또 이렇게 뒤로 갈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또 하나의 오토바이가 작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 로빈이 나와서 요거를 또 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뭔가 깨알 기믹들이 굉장히 많은 레고 배트맨 무비 시리즈의 탈 것들을 4개를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배트맨 탈 것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배트맨 찰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멘트 좋다, 그죠? 배트맨 시계인데 시계 매니아들도 사실 이런 거 좋아하지만 히어로를 좋아하는, 배트맨을 좋아하는 매니아들도 요 녀석이 사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어로를 차고 다니는 웨어러블 피규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박스가 생겼는데요. 박스 열면 이제 실제로 시계가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케이스가 나옵니다.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아, 배트맨답게 까만색이고요. 노란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또 약간의 단조로움을 피해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배트맨 로고가 음각으로 파여져 있습니다. 시계 열기 전에 여기 아까 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트맨 퀀텀 오너 매뉴얼이라고 이런 식으로 안에 크라운은 뭐고 로테이팅 베젤이 뭐고 이렇게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시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요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명 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배트맨처럼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휴씨! 이것까지 자꾸 떨어뜨리네. 시계가 만들어진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몇 채가 만들어지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만들어진 날짜를 줌으로써 우리 회사에서 직접 내 손으로 만든 거예요 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2020년 10월 14일에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시계가 되겠습니다. 200m 방수라고 써 있고 넓이랑 요게 있는데 실제 시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보고 할 텐데요. 나도 실물 보고 싶은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외형 자체가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각도가 있는 이런 이제 꺾어진 부분들도 디자인이 기존의 그냥 노멀한 시계들보다는 조금 더 유니크해 보이고요. 뒤에 보시면 그레이드 2의 티타늄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뒤에도 이렇게 배트맨 로고, 옆에 다이얼도 배트맨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티타늄 케이스답게 약간 무광으로 럭셔리해 보입니다. 안에 있는 이 반짝반짝하는 렌즈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쓰고 있습니다. 시계 메인 자체가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고 안쪽의 내용물들 시계가 입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에 배트맨 시그널 이쪽에 보면은 레이더를 좀 형상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시계 자체가 굉장히 안에 내용들이 숫자는 없지만 입체적으로 좀 되어 있고요. 다이얼을 살짝 돌려서 시간을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 한 칸 더 넣어주면 이렇게 날짜를 노란색으로 표기를 합니다. 밴드는 우레탄 밴드인 것 같긴 한데 고무밴드예요. 원단 22mm라고 써있고 자 여기 부분도 언단이라고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계 자체가 두꺼운 느낌이 조금 더 있는데 두께는 16.25mm라고 하고요. 무게가 80g이네요. 밴드형 시계 중에서는 보통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수는 200m 정도 됩니다. 1.0 배트맨 에디션은 50m 방수였어요. 이 녀석은 200m 방수. 자 시계 한번 기능을 볼까요? 자 좀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봤습니다. 보시면은 LED 기믹이 따로 있진 않고 이렇게 야광 도료가 발라져 있습니다. 좀 옅게 지금 배트맨 로고와 분침, 시침이 보이잖아요. 여기 이제 약간 UV 라이트를 좀 비춰보면 이런 식으로 아 밤에 봤을 때 초침까지 야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레이더 모양 숫자의 판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야광 도료들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버 색상의 스탠다드 에디션뿐만 아니라 500채 한정으로 나오는 블랙 에디션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녀석은 이제 90만 원대고 물론 여기 케이스 자체가 이런 실버가 아닌 뭐 티타늄 블랙으로 되어 있겠죠. 자, 오늘 언단 배트맨 퀀텀 스탠다드 에디션을 보여드려봤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거 하나를 더 가지고 왔고요. 어떻게 나눠드리느냐, 구독과 좋아요는 된 상태에 캡처를 좀 해주시고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실 거는 유튜브 닉네임과 본인의 실명 그리고 전화번호와 물건을 받으실 주소를 기재해 주시고, 오늘 영상 보시고 뭔가 조금 오게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오게티까지 설명으로 하셔도 되고 뭐 캡처하셔도 됩니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한 분에게 커플 시계, 물론 케이스에다가 원하시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인을 해서 커플 시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김없이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